오늘은 이 4월 19일 월요일 일이죠. WCC, WEA, NCCK. 이것을 오늘 기정연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통합적 이제 오늘 총회를 출범한다고 여러 번 광고가 나왔고 한국 교회에 기대를 걸었던 이슈의 문제였는데요. 이 기정연이라고 하면 기독교 바로 세우기 연합이다 하는 줄임말인데, 그래서 기독교 기정연이란 이런 그 단체가 통합 측에서 앞장서서 목사님들이 오늘 드디어 준비를 몇번 거친 후에 출범을 총회 출범을 이렇게 저 양재동 횃불회관에서 기독교 횃불회관에서 오늘 하기로 했다가 그 어제의 한날에 또큰 문제가 일어나서 한국교회의 그 지평을 새롭게 이제 하는 기대를 걸게 했는데요. 그런 광고를 다 하고 나서 결국은 이 양재횃불회관에가 통합 측입니다. 그 장소가 이 장소와 또 임원 어떤 문제로 이렇게 그 상처를 받고 분열 진통을 그렇게 가지게 되어진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장소는 양재횃불센터는 이재훈 목사님이 심우하고 있는 그 온누리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하기로 모든 것이 이제 문서가 되고 다한주 전에 확정이 다 되어졌고 했는데 어제 주일날 통보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취소를 한다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중간 역할을 그한 이모 장로 회원이 장로인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취소를 한다고 하루 전에 이렇게 취소를 한다고 통보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이제 준비위원장 되시는 그 목사님도 발표를 한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아무리 뭐 진통이 있고 분열과 임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루 전에 그렇게 통보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이 일반 세상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두고 볼때이 문제가 그만큼 영적으로는 심각한 것이지요. 사탄 마귀는 한국 교회에 견고한 이 진을 형성하고 WCC의 이 참여, 또 참배, 이런 것은 신사 참배와 같은 과거에 그런 심대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운명을 좌우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운명까지도 여기에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이것은 혼합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영적 간음하는 음녀의 세력이다. 이렇게 대다수 우리 보수 편에서는 한국 교회가 보수 교회가 많은데요. 그렇게들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정리를 하고 회개하고 뿌리를 뽑고 넘어가야 될큰 산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은 이 통합적 교단이 앞장을 서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관여하게 되어졌는데 이번에 그 교단이 또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고 교단을 탈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 출범을 하는 마당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회개하고 새로운 우리 민족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출발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 앞장선 분은 박영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 강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담임을 하고 계시는 그한 재적 교인들이 4천여 명이 됐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사실은 8년 전에 그러니까 2013년 부산 백스코라고 하는 데서 세계 교회 회비의 WCC 이 연합 모임이 10차인가 9차 모임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가장 그 손발을 걷고
외치면서 앞장을 서서 희생적으로 나섰던 목사님이 바로 박영우 목사라는 분이 지금 그 이제 여러 매체를 보면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걸어놓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 교단 안에서 1년 정직을 당하고 정직을 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 이런 것들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앞장서서 하다가 교회가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지역이 또 강주인데다가 이 정부와 맞섰던 꼴이 돼가지고 또 언론이 또 이제 희생양으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또 주사파 정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이 또 그 이외에서 작년 2019년도 여름에 세 번이나 금식기도의 성회를 수천 명이 모여서 했던 세 번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운동을 했던 금식기도를 3일씩 세 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 찍힌 것이죠. 완전히 눈 밖에 나서 가장 큰, 뭐, 그 교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사찰을 하고 직위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부인들도 다 교회를 못 나오고 지금 다, 이 교회를 이제 중단하고 옮기고 이런 엄청난 큰 손해를 보고 교인이 아주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지경으로 많이 줄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파괴되어진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한국 교회에 뭐니 뭐니 해도 뭐 많이 피해를 봤다. 어떻게 또 코로나 문제로 뭐 비대면으로 문을 닫았다, 중단됐다. 아무리 그래도요, 이 교회만큼 크게 상처를 받고 손해를 많이 본 목사님은 그만큼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용기 있게 했던 목사님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너무 물결 쳐와서 그 목사님과 막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친분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모든 것들을 뒤를 살펴보고 책을 보고 말씀을 들어본 결과 그분은 참 영성이 대단하시고 또 희생에 대한 그 각오가 대단하시고 또 과거의 그 어떤 실천적인 경험이 뭐 지금 와서 숟가락 얹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고생하고 싸우고 투쟁했던 그 경험과 그런 희생의 위에서 이런 일을 회장으로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 그래도 그런 그 장소를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그 앞에 있는 그 정원에서 그 풀밭에서 그렇게 총회를 야외에서 오늘 진행을 한 모습을 이렇게 얼마간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공원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따스한 햇살에다가 또 좋은 경치에다가 이런 좋은 숲속에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날씨,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만드는 거, 이 태양빛, 이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시지. 아니, 답답하니 예배당 안에 갇힌 것보다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모인 자체가 그리스도의 참 군사로서, 군병으로서 인정해 주신 순간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그동안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것이 된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여기서 그래서 별리 어찌 조화되겠느냐. 이 사단과 더불신 사단의 앞잡이고 그들과 함께 할수 없어서 우리 여기서 싸우러 나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고 은혜받은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WC가 잘못됐고 문제 있고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울고 기도하고 함께 살다 얼마나 목숨 건 용서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걸 잘못된 거 알지만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은 적더라. 그걸 저는 정말 느낍니다. 알아요. 근데 나서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웠고 아플까. 우리가 아픈데 우리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피 주고 사는데, 그러나 성령 오셨는데 깨닫고 알겠는데 주님에서 죽을 사람이 이렇게 적단 말이냐. 우리 주님이 탄식하고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앞장설 인물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쓰셨을 때는 생각할 때 왜 그럴까? 저는 참 단순해요. 미련해요. 실수도 많고 부정한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 내 가슴 중심 하나는 주님만이 알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제가 타협하고 협상하고 정치적으로 했단다면, 두리둥실 두리둥실 했더라면 오늘 야외 집회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 모두 사랑하고 더 기도할 겁니다. 한편 나 감사한 것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군병들 여러분 만난 걸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기증을 통해서 통합측이 WC가 탈퇴되고 한국이 계획되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수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심장 가지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 한국교회 살고 세계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걸 자가 없다고 분명히 딱 잘라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길 안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길 자체가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 되시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만 다른 이름을 주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알아요. 왜 그런데 이걸 부정하고 종교다원제가 나올까? 종교다원 자체가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진리 이 말씀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젯밤에 오지성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얘기하면서 종교다원주의자를 지옥에 했는데, 그다음 무슨 말이냐, 예수만 구원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타 종교 구원이 없다고, 두 가지 예수만 구했다는 거에 타 종교 구원이 없다고 확실하게 누가 합니까? 여러분 WC 신사참배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당시 누가 신사참배 앞장섰습니까? 목사들이 그랬어요. 95% 100% 가까이 목사들이 신사참배 끌고 갔어요. 조기춘 목사님은 27차 평양노회에서 정지받고 쫓겨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사실은 조기춘 목사님 선양면서 그 정신과 철학이 이 좋은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이루게 된대. 오늘 우리 그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WCC는 용공주의고, 내가 이번에 태국에서 깜짝 놀란 것이, 이야, 지금 미군 철수를 WCC에서 주장한 건 똑같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공산화된 일부 직전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2년 전에 세 번 금식상을 통해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선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너무 그걸 감사해서 우리 교회 설교했더니 목사님 그 설교 자체 싫다는 거예요. 그래 야당이 당선이 싫냐?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 제가 한 시간 통화하면서 설득할 때 광주에서 얼마나 그래 떨어졌으면 좋겠지 그러지, 그 사상이 이렇게 안 바뀔 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어디로 들어간지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1050명의 통합지 목사들이 NCK 그 앞장서 가지고 차별금지법 통과해달라고, 불교 구원 있다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3분의 1이 350명이 우리 총회 총대란 것입니까? 1500명의 350명이 공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있으면 죽어요.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나는 그들의 명단을 다 공개하고 그 교회까지 알려주고 당신의 목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싸울 거예요? 반드시 뿌리 뽑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산화되어요. 우리는 이 모임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에 공산화되고 교회가 없어지고 우리 자손 손자들이 교회 없이 지옥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다 먹히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것을 보고서 싸우잖아요. 반망하고 있어요. 반드시 주님이 나는 심판할 줄 믿습니다. 옆을 좀 크게 들으시오. 여기 좀 크게 들으시오. 우리가 저는 예의에 교회가 이렇게 세소가 되고 타락했을까? 문제는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아론 목사들이 문제다. 신사참배거나 아론이 결국은 백성을 무릎 꿇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모세가 아론 왜 목숨을 걸지 못했을까? 그래서 아론 목사들의 문제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선자를 나와라.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전부 그들을 칼로 쳐버려서 3,000명을 죽였는데 성경에 헌신한 나라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헌신했느니라. 시몬 레위 지파가 세겜 사람들 할례를 해갖고 죽여갖고 저주받은 족속이 성경을 보니까 시몬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로, 그런데 레위 지파는 거기서 회복됐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아름다운 헌신의 레위 지파로 인정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믿어 우리가 죽으면 열매인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죽고자 할 때 무서울 것은 없어요. 반드시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 모임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아론이 나온가? 한국교회의 리더자가 누군가? 성경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자로, 목사, 교사로 세우셨는지 사도급, 선지자급 있구나. 네 번째 목사. 이 목사 세계에서 사도급이 부을 때 있구나. 그런데 농어촌교회 목사도 사도급 있고 선교사 사도급 있고 개척교회 목사 사도급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 크게 교회 잘 짓고 때를 잘 만나서 수만 명 모여놓으면 기복신앙 성공주의 그들의 비율 맞춰서 설교만 잘해버리면 자 웃겨버리면 수만 명 모이면 총회장 되면 총회장이 대면에 된다고 하면서 앞쪽 그들이 전부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리더자가 없어요. 선생이 없어요. 한국교 진짜 어른이 없어요. 어른들이 타락했어요. 난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질서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사도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결론이 이 말만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눈보라진 추운 겨울에 빈속이에요. 그 빈속일 때는 막 떨림이 옵니다. 옷을 아무리 입어도 빡 떨어요. 문제는 지금 영적으로 빈속 추워요. 못 이겨요. 딱 한 가지 뜨거운 밥에 뜨거운 국을 먹고 라면 내 몸에 땀이 나고 그러면 바로 훈훈하고 몸이 뜨겁고 옷을 좀 얕게 입어도 이길 수 있어요. 왜 떠올리지 갑니까? 분열 체험도 없는 사람 십자가 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영세 확신이 없어요. 천국 경험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감사합니다. 이 종들 축복하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이루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집회 때문에 긴장한 우리 경찰관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복대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온누리께 축복하시고 해불간 축복하시고 우리 때 힘든 모든 분들이 은혜고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좋은 결과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서로 어떤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몸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본질 회복은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섬김 가운데서 비평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이고 상대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법 먼저 지키고 국가법 지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